나는 골프하기 여러분, 헌터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닥친대로 해루질 해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오늘도 닥친대로 해루질 할 건데, 제가 항상 동해에서 닥친대로 해루질 했는데, 오늘은 바로 어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서해로 가서 닥친대로 해루질 해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동해에서 서해 끝에서 끝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은혜야, 나 갔다 올게. 안 와도 돼. 땡큐. 자, 여러분, 오늘 닥치는 대로 해루질 해가지고 아직 뭘 먹을지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오늘은 서해 버전입니다. 제가 항상 가는 동해에는 이제 잡는 게 조금 한정적이라 서해로 나왔는데 오늘 혼자 오지 않았어요. 아 누나 이랬기야. 라기 오늘 많이 잡아줘. 많이 먹고 밤에 힘써야 되니까. 은혜야 미안해. 아이 오늘 자, 그리고 오늘 190만 유튜버 깨빈님 같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인 유튜버 보길입니다. 보길튜브 몇 만이요? 1만 1천이요. 어 그래 알았어, 이거 좀 들어 그러면.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즐기게 뭐냐면요, 여기서 개까제랑 낙지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잡아야 추배를 하지. 자, 여러분, 진짜 동해라는 다리에 벌써 요런 게 나와있어요. 자, 여기 뭐냐면요, 바다 선인장이거든요. 건들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시면 개널령인데 이거 약간 베이지색 로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크다. 이게 보통 풀새꽃 해변 말미잘이 엄청 널려 있는데, 이거 말미잘 종류 아세요, 브리니? 아, 잘 모르겠는데 니모 주고 싶다. 아, 니모 주고 싶다고요? 야, 오, 야, 들어가라. 자, 이런 애들은 못 먹으니까 패스. 자, 여러분, 오늘의 먹을 거리 찾았습니다. 이게 동해안에는 없는 게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칠개입니다, 칠개. 자,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게 칠개인데, 이것도 튀겨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요거 잘못 먹으면은, 롯나 비려리발. 근데 비려도 쳐먹어야지. 자, 일단 칠개 한 마리 킵하고, 이거 뭐야? 개처럼인가? 잠깐만, 칠개, 너 거기 있어. 야. 아, 얘 파고 들어간다. 이거 보세요. 파지마 이레이키야. 이게 예전에 저 개불 잡을 때 약간 이거 비슷한 거 계속 나와서 개불 새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만지면은 굉장히 끈적거립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흙도 붙어 있죠? 온몸이 끈적거리기 때문에, 7개 어딨어? 가져갈게요. 오, 야, 이건 발만한 로추. 아, 죄송해요. 자, 여러분, 7개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저 7개 먹게. 아, 7개 엄청 많아요. 아, 예, 그러니까. 아, 이거 애기 잡았네. 야, 그런 말 하지 마. 진짜 큰 거 많은데. 이따 큰 거 잡으면 놔줄게. 너가 쟤를 살릴 수 있을 수도 있어. 자, 여러분, 깊숙이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개 또 나왔습니다. 7개. 야, 거기서 모를 줄 아냐? 어, 아까보다 사이즈 크다. 일로 와, 이래기야. 보길님. 그래. 열어. 어, 뭐야, 저거 누가 잡았니? 저 롱브루가 잡았어? 저 롱브루가요. 내 거보다 작다. 자, 여러분, 7개는 지금 여기 널리고 널린 것 같아요. 뭐예요? 7개. 어, 7개 좋아. 들어가. 요. 뭐야, 골뱅이네. 기가 막히다. 근데 작으니까. 어, 저 골뱅이는 안 잡을 거죠? 쬐까네가. 쬐까에서. 어, 들어가라. 야, 여기 7개 보시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디? 자, 여기도 있고. 야, 그냥 널려 있습니다. 일로 와, 들어가. 야, 너 뭐하니? 너 어차피 곧 뒤져. 이렇게 잡힐 거거든. 자, 마지막 시계입니다, 여러분. 시계 더 이상 안 잡고 이제 개까제랑 낙지에 집중할게요. 들어가. 아, 7개 패스하려는데 얘가 크네. 뒤졌다. 자, 여러분, 해변에 단골 손님 밤개입니다, 밤개. 이 밤개는 특이하게 옆으로 안 가고 앞으로 걸어요. 너 왜 이렇게 처박히냐? 작아서 안 잡을게요. 그리고 제 개맛 없어요, 여러분. 야, 이거 소라 살아있네. 아, 자, 이 소라는 크기가 좀 아쉬워서 이거는 패스할게요. 자, 여러분, 조개 큰데 이런 건 거의 다, 네, 그렇죠, 뒤져있어요. 지금 이 개까제랑 낙지 같은 경우에는 뻘이 굉장히 좀 말랑말랑한 곳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되게 딱딱합니다. 이제 발이 좀 빠지는 곳에 가야 개까제랑 낙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제가 볼게요. 아, 꽃게요, 꽃게. 꽃게. 박하지 아니고 꽃게 새끼입니다, 여러분. 방금 탈피했네. 여러분, 이거 가짜고 이게 진짜입니다. 잠시만 여러분, 찾았습니다. 뭐야? 이런 게 개까지 구멍이에요. 이게 넣었을 때 다른 구멍에 연결되는 곳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아, 여기다. 자, 여기 이렇게 주먹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요, 개까지가 있으면 여기서 나와요. 이 구멍 100%예요. 어, 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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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그냥 구멍을 계속하면 반대편에 이어진 구멍이 나와요. 보셨어요? 네. 제가 오늘 깨비님 알려드릴게요. 자, 갑시다. 어깨가 개 많이 올라갔네, 지금. 아, 따라오세요. 요 정도 구멍도 괜찮아요. 이거를 쑤실 때 근처를 봐야 되거든요. 물이 나오는지요? 네, 물 나오는 구멍 있어요? 안 보이는데요? 네, 갈게요. 어, 뭐야? 쑤셔. 이건 100%예요. 안에 있으면. 어, 얘 아니에요? 오! 아니야. 없는 구멍인가 보다. 아, 여기 뭐 있어요? 안에 뭐 잡혀요. 잠시만, 지금 꺼내고 있어요. 네, 조개. 갈게요. 리발. 이게 딱 손가락 넣었을 때 푹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도 여러분, 지금 구멍 하나 있죠? 지금 여기서 물이 나오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보통 개구멍.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멍은 좀 피하신 게 좋아요.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 아, 근데 이거 아니다. 이거는 집짓고 튄 거예요. 야, 여러분, 방귀 조금 큰 사이즈 있는데, 야, 요 정도면 딱 한 마리만. 이거 맛이 없는데 가져가서. 아, 그래. 열어. 들어가라. 이 구멍, 오, 이런 거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막혀 있다. 아, 이거 폐가예요, 폐가. 요 구멍 좀 시원시원하네. 와, 찾았다. 보세요, 여기 누면은. 자, 여기 올라오죠? 이거는 안에 있기만 하면 100%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럼 저길로 튀어나올 거예요. 나와. 나올 때 되는데? 제발. 와, 거의 고등학교 때 이후로 이렇게 열심히 처음 해보네. 빨간색 뭐 하나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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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그랬죠? 어 다시 보이는데? 저걸 아 힘들어 이 어깨 다 먹겠다 이거 100% 이거 100% 100% 자 이제 여기서 나올 거예요 천천히 파면서 앞으로 가도 괜찮아요 계속 펌프지마 펌프지마 잠깐 나 힘들어 힘들어요? 뭐? 많이 해봤잖아요 이런 거 아 뭘 해봐 아 이 정도 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건가? 아 탈출구멍이다 이거 없나 봐요 고생했어요 오 그래 해보세요 자 고 고 이건 진짜 나와야 돼 제발 혹시 안에서 부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 나 결혼했어 임마 미도덕이다 이거 오 그러네 조그만 거 있네 오 왜 이렇게 야비해 보이냐 이거 많은 거 왜 이렇게 야비해 보이지? 이건 개고문 같은데 근데 여기 나오는데 여기? 그 물 나오긴 하는데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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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야 일로 야 들어가 되게 귀엽다 미니미에서 살려 그래 얘는 가자 구멍이 크면 클수록 좀 클 것 같아 어 요 구멍 있죠 요 구멍 네. 직진으로 빠진 구멍 아니에요 어 뭐야 그냥 나와있네 아까 날준 애 아니죠? 어 귀여워 아까 나 어 뭐야 어 풀어냈네 진짜 조그만데 하네 아 얘 안 되겠다 가라 자 그럼 지금 개까지가 지금 잘 안 잡히고 있어서 방개 큰 거 한 마리만 더 잡아 야 화내지 마 멋있게 생겼다 가져갈게 아 보야 어. 그래 야 물 많이 튄다 들어가 요 구멍 있으면 대형 사이즈일 것 같은데 아 이런 구멍 아닌데 와 미치겠다 또 안 나오고 있네 자 이거 뭐 나와라 리발렛게 나와 어 이거 뭐 아니에요 어 개 힘들어 자 여러분 돌 한번 들어볼게요 돌 밑에 낙지가 살고 있을 거 미더덕 있거든요 오우 쉣 로즘 싸지 마 이랬게 오우 제발 이번에 나오자 지금 몇 번째 실패냐 가오 다 떨어졌어 아유 씨 아유 동해로 돌아갈래 와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첫 끝발이 개 끝발이었어요 잠깐만 이거 7개 왜 이렇게 크냐 잡아야겠다 뭐라도 먹어야지 배고파 임마 보길래 야 그래 들어가 많이 잡았다 그래도 와 이거 꽃게다리 그냥 진짜 센 꽃게다리네 아 이거 썩었네 아쉽다 먹을 수 있었는데 야 너 뭐해 혼자 위에 올라가서 바람쐬니? 일로 와 이래 애기야 오에 아 그래 들어가 와. 자 여러분 미친 왕구멍 발견했습니다 왕구멍 어디야 이거 100%인데 이거 100%예요 여러분 구멍 너무 좋아 곧 나와야 될 텐데 끝까지 가면 이긴다 나와 이래 야 구멍 앞이야 손 나와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손가락 3개 령신된 것 같은데 야 너 7개 왜 이렇게 크니 잠깐 데려갈게 맛있겠다 화내지 마 잠깐만 미안해 너 버릴게 여기 구멍 널 버릴 가치가 있어 나와 네 없습니다 여러분 아 7개 괜히 버렸다 자 여러분 여기 딱총새우가 나왔거든요 자 일로와봐 바람 때문에 안 보이네 이게 딱총새우입니다 얘 약간 얘네가 사냥을 할때 사라졌다 전파를 써요 끝이에요 와 여러분 굴파니까 큰 놈 나왔습니다 와 얘 크죠? 아 좋다 들어가 아 제이코 야 얘 크다 제 손가락 이거 지금 뺐거든요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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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나왔다. 거봐, 여기 크네. 이야, 아우,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여기 있는 데만 있어요. 이 근처 포인트. 이건 진짜 100% 개 까지 구멍인데. 제발 나와, 똑 뛰어 나와, 렉이야. 오케이. 하하. 잡았어요. 야야야야야야, 하지마. 개비님, 보기라. 이렇게 어디 왔어? 빨리 와, 아파 죽겠어. 이렇게 나 물고 있어. 너 이랬게야. 자, 여러분, 지금 개비님이 무섭다고 혼자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까지는 그래도 꽤 많이 잡았고, 일단 육지로 가서 잡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기 빨리 와. 아, 너 왜 이렇게 더럽냐, 빡치게. 아이고, 뭐야, 갖다 버려. 보기라, 어디 왔어, 저? 아, 여기 있습니다. 예, 왜 헐레벌떡 나가서 뭐가 무서웠어? 얘 말라 비틀었어. 어, 팔팔하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까지 5마리 잡았는데, 자, 바로 들고 가서 바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아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신대로 해를 들여서 잡아왔습니다. 와우, 여러분, 지금 거의 다 갑각류 느낌으로 잡았죠? 이게 사실 두 종류 낙지를 조금 잡았어야 되는데 낙지는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맛있는 추배를 갑각류들로 오늘 한번 요리해볼 건데, 은혜 어떤 요리 했으면 좋겠어? 라면에 넣어 먹자. 오케이, 자, 오늘 해물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물찜이요? 네. 아... 별로 안 좋아해? 아, 라면 먹자. 싫어. 자, 여러분, 해물찜인데 그냥 해물찜이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요, 단호박 해물찜입니다. 절었어요, 편지. 자, 단호박 해물찜입니다. 요 단호박을 반을 딱 잘라가지고 안에 구멍을 파서 그 안에 해물을 넣고 찜을 할 겁니다. 이게 완전 맛있다고 하는데 먹어봤어? 응. 먹어봤어? 단호박 해물찜 먹어봤어? 응. 은혜 별명이 벌구에 벌구. 벌리면 바로 구라치는 기. 자, 근데 오늘 잡은 갑각류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보시면 개까지인데 얘는 스피어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갈고리가 있죠. 그래서 물고기 같은 게 지나가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뿅 해가지고 사마귀처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바다의 사마귀라고 합니다. 뿅. 자, 그리고 이거는 강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 가는 개입니다. 개는 보통 옆으로 이렇게 걷는데 얘는 앞으로 이렇게 걸어요. 어쩌라고, 꺼져. 이거는 칠개라고 합니다. 칠개 보시면요, 집게가 굉장히 특이하죠. 자, 집게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물려도 뭐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튀겨 먹으면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다고 해요. 아참 그리고 여러분 요 반개는 제가 예전에 우리 칼국수 해먹었던 거 기억나? 놀러가서? 그때 맛 어땠어? 록 같았어. 엄청나게 아주 역해가지고요. 이거는 근데 튀겨 먹으면 또 맛있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이거 저 멀리 꺼지시고 바로 단호박 와라. 자 이 단호박을 한번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빨리 와, 왜 이렇게 민기적거려? 워터야 하기 싫었어. 하나 둘 셋. 워터야. 오자자자자자 파치 파치. 야 이거 어떻게 잘라 근데? 너 이거 잘라봤어? 단호박? 어. 그럼 너가 잘라라. 할 수 있지? 잘하면 월급 인상. 그래. 이렇게 뚜껑만 따는 거. 아니 약간 뚜껑보단 좀 더 따는 느낌? 아니지 뚜껑만 따야지. 뚜껑만 따면 앞에 구덩이가 좁아지잖아. 야 여기다 하면은 야 다 흘러 넘쳐 이씨. 네 마음대로 해요. 쓱싹 쓱싹 쓱싹. 야 이거 내 채널이야 알지? 아니 잘리냐고? 야 잘리는 거 맞아? 오 은혜 아니야 은혜 아니야 너 손 나가 손 나. 야 톱 가져와 톱. 뭔데? 톱. 빵칼이자 빵칼. 어 잘 된다 맞지? 야 어깨 내려 게린다 같아. 내가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프라이야 그래. 자 여러분 이렇게 팠으면 이 안에 씨를 다 제거해 줘야 돼요. 뭘 봐 이씨. 마당에 저거 씨 뿌리면 호박 나나? 뭐 호박 나겠지. 나중에 바나나도 한번 통째로 묻어봐. 자 여러분 이렇게 크게 구멍이 났으면요 일단 찌러가자. 빨리 와 빨리 어머 왜 흘렸어 이거. 어? 야 상마의 표정 봐봐. 장만아 미안해 엄마가 주워 먹잖아 어떡해. 노숙견이야 거지견. 찜기 띵. 너가 해. 자 찜기 띵. 찌질 같았어. 개찌질 같았는데. 저머 파이어. 자 여러분 이렇게 김이 올라오면요 자 요거를 오우씨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쪄줍니다. 라가리 봉쇄. 자 여러분 이렇게 호박이 쪄진 너가 잡아온 요 해산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이번에는 훨씬 더 깨끗하게 씻어야 돼. 뭐냐면 얘네가 갯벌을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잘못 손질했다가는 굉장히 지금 모래가 많이 씹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라가리 다 나가서 랑냉이 삭제. 얘 왜 이렇게 잘 잡았어? 얘 내가 다 잡았어. 그러니까 왜 안 부셨어? 왜 부셔? 또 원래 이거 잡을 때 부시잖아. 너 사람들 오해사게 하지 마. 자 여러분 일단 보시면은 여기 굉장히 검어차. 자 요런 거 바로 워터 야 해서 조져. 자 여러분 그리고 갑각류 조지지 무조건 칫솔로 조져야 돼요. 만약 칫솔로 제대로 못 조지면 뭐 걸려요? 비브리오 페알. 그만 좀 해. 김은혜 조져.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이 씻었으면 여기다가 자 소금을 조금씩 이렇게 뿌려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금만으로 조금 아쉬우니까 루추도 살짝 러져. 자 여러분 이렇게 해물이 절여진 동안 같이 들어갈 야채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라르리라 라삭 꼬르동 라삭 꼬르동 사무라이. 자 그리고 양나 라삭 서플라이 고르도 라삭 서플라이. 자 그리고 슬라이스 쳐져있는 요 마늘 따라라라. 자 여러분 다치 들어간 야채는 요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오빠 왜 저 뚜껑 버렸어? 호박 뚜껑? 어. 왜? 그 약간 예쁘게 이렇게 뚜껑 이렇게 세워놓죠. 내 채널에 예쁜 건 너밖에 없는데? 지렸다. 결혼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요거 조씨의 지랄기야. 여러분 남편분들 이래야 먹고 삽니다 아시죠? 그 신발이었어? 호박 다 됐다 호박 빨리 빵빵빵빵 펀치 열어버려. 와우 와우. 이거 어떻게 들어? 안 뜨거워. 안 뜨겁다고? 와세 이걸 빼. 뜨겁지 안 뜨거워. 왜 소리하고 있어 무슨. 자 여러분 호박 여기 테두리 제가 벗긴다 그랬죠? 오 너무 잘 익었다. 자 여러분 단호박을 찌면요 이렇게 안에 물이 생기거든요. 저 물은 버리지 말고 같이 하면요 더욱더 풍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단호박은 장만아 일어나. 강아지들한테 굉장히 좋은데 많이 주면 안 된대요. 왜냐면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면 럴사 같은 거 좀 할 수 있대요. 근데 은혜가 다 치울 거예요. 장만아 일로와. 장만아 개인기 보여드릴게요. 자 너 얼굴 정리 좀 해. 카메라 나오는데 뭐 하는 거야. 오케이 잠깐만 그만 혀 좀 핥아. 자 장만아 아직 아닌데? 손 옳지. 아직 엎드린 거 아니야. 아직 엎드린 거 아니야. 잠깐만 앉아. 옳지. 잠깐만 아직 아니야. 계약합시다. 옳지 계약하자. 이쪽 계약. 이쪽 손 계약. 아니야 그냥 엎드려봐. 엎드려. 옳지 잘했어. 빵 옳지 이게 맞아요. 빵 하면 핥는 걸로 가르쳤거든요. 추베르. 자 여러분 이 단호박은 상온에서 잠깐 조금 식혀주고 자 이제 이 해산물도 바로 튀겨주러 갈게요. 프라이팬 팅. 개찐 따세요. 아 맞다 여러분 튀기기 전에 할 거 있습니다. 튀기기 전에 자 해물을 튀길 때 들어갈 소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먼저 란장 1큰술 자 릴릴롤루 1큰술 케첩 1큰술 자 마지막 로추장 1큰술 그리고 바로 조져. 자 여러분 이렇게 소스가 다 완성됐으면 가자 다시 튀기러 가자. 빨리 와. 올리브유로 그냥 어너 아주 바싸 튀길 거라서 조금 마냥 어? 그만 파이어. 자 여러분 기름에 담가주면 먼저 떡볶이 떡을 넣어줍니다. 일단 해물찌면에 이런 떡이 조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마늘이
파슬리랑 양파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라. 자, 얘네 먼저 약간 향을 내주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튀겨지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3시간 동안 운전해서 갔는데 갯벌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원래는 더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조금밖에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로 이장! 이럴 때 어때? 이럴 때 보면은. 진짜 팔고 싶어. 잘 가라. 자, 여러분, 많이 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빨리 넣어버릴게요. 자, 얘네들은 아주 바싹 튀겨줄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달궈지면 약간 잡내작을 하기 위해 요 와인을 사줬잖아. 아, 기분 좀 풀어. 와인 새거 사줄게. 자기 와인 먹는다고 지금 표정 되게 안 좋은. 주먹 개찐따 같다. 와인 살짝. 자, 그리고 여러분, 겉바르게 파프리카 마저 넣고 요 버터 있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넣고 잠깐 나가리 봉쇄.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익으면은 아까 만들었던 소스 바로 들어가자. 자, 해물들이 소스 아주 잘 배기게 조자자자자자. 자, 여러분, 요 정도 튀겼으면 바로 톤 오프. 여기로 와인 얘기야. 자, 여러분, 이제 이 잘 익은 해산물들을 여기 안에 넣으면 됩니다.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맛이 없을 것 같아. 자, 이제 액기스 4가지들. 꼬치, 상식이, 상순이, 상마니까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산물 다 올렸으면 자, 여기로 이걸 올리고 자, 이거 치자 피즈를 쫙 뿌려줍니다.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뿌려 뿌려. 뿌려 뿌려. 야! 빨리 주워. 죄송합니다. 월! 자, 이렇게 다 올렸으면 가자 가자 가자. 자, 200도로 예열되어 있는 오븐을 열어버려. 오, 뭐야? 손 조금 타긴 했는데. 닫아버려. 너 얼굴 나와? 안 오, 기가 막히게 안 나오네. 여기 3만 껴있는 뭐라고? 자, 3분 정도 파이어! 돌아가는 거 봐라. 아주 예뻐. 라삭라삭 빵요. 이 엔디 엔드 바로 열어버려. 와우! 조심조심조심. 조심. 이거 옮겨야 되잖아. 아, 빨리 하면 안 뜨겁다고. 아, 못하겠어. 너 한다고? 너 다쳐, 은혜야. 일단 카메라 안 뜰게. 잠깐만, 아직 하자고. 얘가 뜨거워. 밑에 철 절대 대면 안 돼. 철을 뗐어. 대었어? 응. 그거 어쩔 수 없어. 과거니까. 와! 잘해. 뜨거워. 어디? 상처 났다. 괜찮아. 어디? 아이씨. 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닥치는 대로 해물 들여서 단호박 해물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와. 개멋있는 냄새 나는데? 자, 여러분, 뭐 거들 좀비하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안 뜨겁네. 그지? 야. 치즈를 왜 먹어? 네가 그걸 왜 먹어 갑자기? 치즈가 맛있어? 어. 진짜로? 나 좀 먹어보자. 자, 그러면 치즈 먼저 먹어요. 초베르. 개 맛있네. 자, 그러면 바로 요 개까지 있죠. 요 개까지 먹을 때 어떻게 보면 대가리 라삭 쳐버리고 꼬리도 라삭 쳐버리고 양끝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요 양끝을 잘라줘야 됩니다. 라삭 라삭. 자, 그러면 요거 남거든요. 여기 껍질을 자, 요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벗기면 살만 나와요. 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살을 먹으면 됩니다. 자, 요 살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개 맛있다, 은혜야. 진짜, 아니, 요 살이거든. 요 한번 먹어봐. 먹기 싫은 게 생겼어. 먹어봐. 초베르. 손가락 할 때 써. 침 냄새 나. 맛있지? 진짜 맛있지? 이때까지 먹었던 해산물들이랑은 결이 다른 느낌으로 맛있는데, 진짜로. 그러면은, 여러분. 자, 개까지 다 치우고. 왜? 손으로 먹어. 아, 손으로. 아, 너무 야만인 것 같아. 맞잖아. 뭐라고? 맞잖아. 그래, 이 얘기야. 자, 여러분, 일단, 떡 먼저 먹어요. 떡이 굉장히, 해물찜 하면 떡이 뺄 수 없잖아. 바로 먹어요. 초베르. 간이 미쳤어. 자, 여러분, 요 칠게랑, 이거 칠게 좀 떨린다. 왜냐면 요 칠게를 잘못 요리하면 굉장히 비리기 때문에 요 치즈랑 싸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와우. 먼저 먹어볼래? 어. 그래? 비릴 수도 있어. 초베르. 잠깐만. 왜? 너무 아파. 개더러워. 와, 소리 봐라. 어때? 너는 좋아할 것 같아. 어? 내가 좋아할 것 같다고? 좀 짜. 비린내 나는 개 비린내가 나냐 안 나냐 이거지. 괜찮은데? 진짜? 맛있어? 짜. 자, 여러분, 저는 짠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인병도 걸릴 거라서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7개 저는 좀 조그만 거 먹을게요. 겁이 많아서 바로 먹을게요. 초베르. 맛있는데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제가 동해안 출장개는 많이 튀겨서 먹었었잖아요. 걔네들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 갯벌에 사는 개만의 약간 그 갯벌 비린내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도 안 나요. 너무 맛있는데 나는? 넌 짠 것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 그걸 참고로 알아주셔야 할 게 뭐냐면요, 은혜가 되게 예민해요. 입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저랑 태국 한 달 정도 여행을 갔었는데 30일 동안 한 25일 정도는 한국 시장 가서 추베를 뺐어요. 맞지? 아니야. 된장찌개 찾고 막 태국 가서 저는 막 쌀국수 개퍼 먹고 이러는데 혼자 내가 된장찌개 먹고 싶어. 은혜, 그러면은 이거 먹어봐. 아, 안 반개. 한 번만. 이거 두 마리니까 너 먹고 나도 먹을게. 나도 먹을 거야. 얘도 좀 바스라질 텐데 괜찮을 거야. 뭐라고? 먹을 수 있다고? 아니야, 일단 한 입에 넣고 한번 씹어봐. 어. 야. 어, 잘렸다. 어, 맛있어 보이는데 안에 살? 어때? 맛있어? 안에 살 맛있어? 돌 소리가 나. 여러분, 돌 소리가 나는데? 엄청 탁탁하구나, 이거. 어때? 못 먹어. 못 먹어? 응.
그럼 나 안 먹어. 아니야, 먹을 수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자, 여러분, 이거 버릴게요, 여러분. 이거 못 먹는 거라고 해가지고. 빨리 먹어. 먹을게요, 여러분. 초베르. 사탕 같아. 아, 이거 뭐야. 괜찮다. 와, 이거 괜찮다, 이거. 대리석 먹는 느낌인데? 대리석 먹어보셨어요? 아니 방귀를 지역 사람들은 튀겨서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원이 이가 좋으신가 봐. 전부 다 그릴즈 하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치즈랑 떡이랑 칠기랑 해가지고 은혜가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나? 어 아니야 아니야 줘봐 그럼 가위가위보에서 먹게 하자. 가위바위보 세판 가위바위보 1대1 뽁 2대1 뽁 끝. 하나 잠깐만 아직 왜 이거 다리 좀 알았어 어우 잔인한 새끼 초베르 빨리 리액션 빨리 춤으로 빨리 할 수 있어 하겠어.